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혈병의 분류입니다. 영어로는 루케미아라고 하며 AML, CML, ALL, CLL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래도 백혈구 질환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혈병이란 무엇일까요? 백혈병은 골수 다능 세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수에서 생산이 되는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혈구가 악성, 종양성, 증식 질환을 하는 것이 백혈병인데요. 이렇게 증식이 된 이상 백혈구가 이 전신의 골수나 장기에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말초 혈액 중에도 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혈병의 분류입니다. 백혈병은 바로 FAB 분류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이런 MIC 분류에 따라서 백혈병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분류표를 말합니다. FAB 분류표. 그래서 이 MIC는 어떤 것을 말하냐? M은 몰폴로지, 형태학적인 분류로서 그 백혈구가 분화, 성숙 정도가 얼만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또한 면역학적 분류입니다. 마지막으로 C, 사이토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분자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분류를 함으로써 이렇게 MIC에 따라서 FAB 분류표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백혈병을 분류할 때는 이 FAB 분류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혈병을 크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을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둘은 임상적인 경과보다는 백혈병 세포의 분화와 성숙능이 얼마나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백혈병 세포들은 급성으로 들어가고 백혈병 세포가 성숙한 단계에 있었다면 그것은 만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 그리고 골수계 백혈병과 림프계 백혈병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급성에서는 미성숙한 림프구들이 많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ALL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계 미성숙한 그러한 세포들이 바로 급성 골수 백혈병을 이루게 됩니다. AML이죠. 중요합니다. 만성에 있어서는 성숙한 림프구들이 주를 이루는 만성 림프구 백혈병 CLL과 성숙한 골수 세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성 골수 백혈병 CML로 네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백혈병들은 바로 골수에서 암세포로 알려지고 있는 백혈병 세포가 과잉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숙된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의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즉 범혈구 감소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특징으로는 빈혈과 출혈과 발열, 즉 감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치료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무서운 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의 3대 증상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급성 백혈병은 골수계의 미성숙 세포들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화와 성숙 과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M0부터 M7까지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M0부터 M7입니다. 그래서 분류와 형태와 어떠한 세포들이 주를 이루며 얼마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0부터 M2까지는 마이엘로블라스틱 루케미아입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M0 같은 경우에는 페록시다제가 3% 미만인 걸로 봤을 때 분화와 성숙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러한 미성숙한 세포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골수계 세포 같은 경우에는 페록시다제와 SBB가 바로 3% 이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M1 같은 경우에는 입 아형세포 블라스트가 90% 이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M2 같은 경우에는 블라스트가 더 성숙해서 30%에서 89%가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M3는 프로마이엘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엘로 블라스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죠. 프로마이엘로 사이트가 30% 이상이며 아우어 소체가 바로 다발로 존재하는 것,
즉 파고셀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M3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4 같은 경우에는 마이엘로 모노사이틱 루케미아, 즉 모노사이트가 나오죠. 이것은 M2와 유사하지만 이 블라스트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혈액 도마를 해봤더니 프로모노사이트와 모노사이트가 더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M4, M5 같은 경우는 완전 모노사이틱 루케미아네요. 모노블라스트와 모노 프로 모노사이트가 우세합니다. M6, M6 같은 경우에는 에리스로 루케미아, 바로 적혈구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에리스로 블라스트가 50% 이상인 것이 바로 M6, M7에서는 메가카이오 블라스틱 루케미아입니다. 메가카이오 블라스트, 어떤 세포죠? 바로 혈소판을 만드는 그러한 전구세포였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카이오 블라스트가 우세한 것이 바로 M7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봤던 그 표를 토대로 급성 골수 백혈병의 특징을 한번 암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0입니다. 급성, 분화가 되지 않은, 즉 미분화 백혈병, 바로 페록시다제에서 3% 이하인 골수성 백혈병, 즉 M0입니다. 다음은 M1입니다. M1은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골수아구성 백혈병을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빨갛빨갛한 빛은 바로 적혈구를 말하고 이 여기에 큼직큼직한 이 청색으로 된 세포들을 바로 마이엘로 블라스트라고 합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블라스트라고 하면은 핵소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게 바로 핵소체입니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소체가 있다면 항상 블라스트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마이엘로 블라스트가 대부분 아워 바디 세포질에서 증가가 되어 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길쭉한 막대 모양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포질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아우어 막대, 아우어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청색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나 이것은 거의 빨간빛을 띠는 것을 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M2입니다. M2 같은 경우에도 성숙하지 않은 골수아구성 백혈병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M1보다 블라스트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프로마이엘로사이트나 마이엘로사이트가 10% 성숙을 한 그러한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도 아워바디는 포지티브다, 양성이다. 그리고 M3입니다. M3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이 마이엘로 블라스트 다음에 프로마이엘로사이트죠. 그것이 30% 이상으로 많이 성숙을 했네요. 그래서 아주르과립, 그 비특이과립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과립이 보이고 또 중요한 거 M3에서는 이 아우어바디가 양성이 돼 여기에서는 이 아우어바디가 다발로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괴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디디디디디 하면서 이 막대 모양이 엄청 많죠. 그래서 거의 이 아우어 소체가 바로 뭐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량의 세포가 있는 것이 바로 파괴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도 아주 잘 나오겠죠. 그리고 DIC를 동반해 출혈 증상이 나타남. 그래서 PT 연장이 되고 피브리노겐이 감소된다. 이 섬유소원이 감소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M3에서 중요한 것은 아워바디는 이 마이엘로계에서는 아워바디가 포지티브로 나오게 되고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그리고 M3 같은 경우에는 파고셀이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4입니다. 마이엘로 모노사이틱 루케미아 즉 마이엘로 골수계와 이 모노사이틱 두 개가 섞였네요. 과립구개가. 그래서 과립구개 모노블라스티 오타가 났습니다. 모노블라스트와 프로모노사이트 그리고 모노사이트가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립구개 마이엘로블라스트와 프로마이엘로사이트가 있다는 그런 반반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M4 단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M5입니다.
완전 모노사이틱한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당구개 세포가 80%가 있네요. 그림을 한번 보죠. 이 당구의 특징은 뭐였죠? 함몰입니다. 자, 이렇게 함몰된 것이 바로 당구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공포인데, 당구는 이렇게 막 사이사이에 구멍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공포가 있는 것이 바로 당구 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M5 같은 경우에는 모노사이틱 루케미아, 즉 모노사이트가 80%가 있는 그러한 백혈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M6입니다. 전에는 당구가 많았다면 이번은 적혈 모구가 그렇게 핵소체가 있는 그러한 모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S도 양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M7 같은 경우에는 그 메가카이오블라스틱 루케미아, 이거는 이 거액 아구가 30% 이상이며 골수 섬유증을 동반한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M5는 당구, M6는 적혈모구, M7은 이제 혈소판, 거액 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죠. 필이 암기아라고 하네요. 바로 M1에서 M3는 아워바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M3 같은 경우에는 비특이 과립, 아주류 과립과 파괴셀이 있다. 막 아워바디가 뒤엉켜 있었죠. 그리고 M4 같은 경우에는 과립구와 당구개가 혼재되어 있고 M5는 단구, 그리고 M6는 적혈모구, M7은 거대 핵모세포 백혈병,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ALL입니다. 이 세포는 골수 중에 림프 모구가 거의 60%가 넘어갈 만큼 우세한 그러한 도말상을 볼 수 있으며 SBB, 수단 블랙피 염색과 페록시다아제 과산화 효소가 양성률이 3%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성으로 들어갔죠. 또한 TDT라는 전이 효소가 95% 양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골수구를 분류했듯이 이것도 림프구를 L1, L2, L3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L3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보죠.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1은 크기가 작고 균일한 림프 모구들이 규칙적으로 엉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2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다양하되 불규칙적으로 막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L3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림과 같습니다. 크기가 크고 핵은 원형이거나 아니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흰색들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공포세포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많은 이 버킷셀 세포를 출현하는 것이 바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중에 L3에 해당된다. 이렇게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만성은 백혈병 세포가 상당한 성숙으로 성숙한 백혈구를 포함해서 나타나는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골수 아구, 마이엘로 블라스트 세포부터 이 분열 포종구, 뉴트로필라이까지 모든 성숙 단계가 관찰하는 것이 특징이며 혈액을 도말했을 때 마이엘로 블라스트가 10% 미만입니다. 이 10%, 거의 90% 이상인 건 뭐였죠? AML이었죠. 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한 호상구와 호형기구 수가 증가하며 이 랩스코어가 감소됩니다. 이게 랩스코어가 뭐냐면 루코사이트 알칼라인 포스페타제라는 그러한 효소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CML 하면은 바로 딱 떠올라야 되는 그런 키워드 바로 필라델피아 염색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염색체 이상이 9Q34V의 ABL 유전자가 바로 이 22Q11V의 BCR 유전자의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생성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9번하고 22번 이렇게 염색체가 있었는데 이 9번도 어떤 부위가 절단되고 22번도 절단돼서 이 절단된 이 두 조각들이 서로 위치를 막 마음대로 바꾸면서 생기는 염색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염색체가 생성되는 그러한
백혈병이 바로 CML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이후 백혈병 반응과의 감별도 중요한데 이 랩스코어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감별이 필요합니다. 이 유백혈병은 이 말초상에서는 백혈병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백혈병은 아니고 어떤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혈액 상태를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유백혈병 반응입니다. 이 유백혈병은 이 CML과 비슷하되 이 랩스코어에서 증가가 됩니다. 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염증, 확 올라가는 백혈구의 성질을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바로 랩스코어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입니다. 이것은 고령자에 나타나고 증상은 경미하고 이렇게 림프절 종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도말상으로 봤을 때는 성숙한 림프구들이 증가하고 근데 세포 핵이 압좌되어서 이제 동정할 수 없는 세포가 다수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다른 백혈구병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골수종은 바로 형질세포의 증식으로 적혈구의 연전현상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전 모양이 이렇게 엽전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던 그 혈구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다발성 골수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연전현상과 비슷한 것이 자가응집이었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을 가했을 때 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연전현상. 그것이 바로 다발성 골수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CBC 분석에 있어서는 빈혈 수치와 ESR 증가가 있고 벤스 존스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양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수종성 요단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단백에 해당하는 면역글로빈, 즉 감마가 증가하고 혈장의 점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전현상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은 전염성 단핵구증입니다. 헤르페스과에 속하는 EB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젊은 층에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림프구 증가증을 보이며 그 중에 반절 이상이 비정형 림프구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염성 단핵구증의 국가고시 키워드 바로 전염 단핵구와 비정형 림프구 그리고 EB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형 림프구들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국가고시 키워드에서 이러한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전염성 단핵구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진을 암기하시고 이건 적혈구고 이거는 림프구. 이게 비정형 림프구입니다. 이거는 혈소판. 또한 악성 림프종입니다. 이것을 림프육종과 호지킨병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림프 6종 같은 경우에는 6종이죠. 림프절의 악성 림프구의 축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림프종입니다. 그리고 호지킨 병이라고 해서 다의 거세포가 인정되는 그러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 악성 림프종에 관한 그러한 세포들입니다. 자, 실기를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공부 백혈병 마쳐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